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예심찾기 다니엘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후에 무릎신학교에 실시간 소통 유튜브 방송도 있었고 정말 오래간만에 목사님과 함께 소통도 하며 소감 발표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릎신학교에서 시작한 8기 사역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다섯 가지 하루 루틴 미션과 24시간의 기록을 59초에 찍어 올리는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미션을 시작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과 새롭게 시작되는 어제부터 시작된 예언 클리닉에 대한 감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언 클리닉도 정말 신출귀몰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채널이었는데 이제 예언 클리닉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늘 예언을 다룰 것이라 예언이 진짜 예언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은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느닷없이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요 근래에는 계속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는 나의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해서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면 이제 내가 너무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어서 감격에 겨운 기쁨의 눈물입니다. 울어도 슬프지 않은 눈물을 내 영은 울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질 때마다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갑자기 찬양을 듣다가도 하나님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피시며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질 때면 자주 눈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과분한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방언 클리닉에서 예언 클리닉으로 옮겨 교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날이라고 오늘 선포했지만 삶에서는 계속 사단은 나는 아직 죄가 많다. 너는 너무 가난하다. 너의 집에는 돈이 없다. 너의 앞날은 막막하다. 남편이 너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음성으로 나의 길을 꺾고 나의 은혜를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만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오늘 밤에도 나아갑니다. 주님, 사단은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늪과 같이 어두움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여전히 저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아버지, 저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필요와 수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일은 저의 삶의 최고의 날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멘.